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풍수지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관입니다. 장묘 장례에 관련된 풍수지리 제8편 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관 앞에 국호를 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 제가 현장 실무를 담당하면서 수없이 관을 만났죠. 한 30여 년간 장례를 모시는 과정에 관을 만나고 또 모셔놨던 관을 해체하는 과정에 파묘하는 과정에 또 관을 만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 늘상 그렇듯 다른 나라들도 우리의 관과 같은 시기겠지 그러하겠지 라며 별 이상함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관이 이상한 걸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저는 엉뚱한 헛발질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많아서 급하게 장례 모시는 그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이 급조한 관처럼 어설플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상한 관찰을 했죠. 그러다가 주변국 동료들의 현장 실무를 제가 관찰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다가 급기야 우리나라 관 이상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나라 관이 되겠어요. 이 모습이. 이 관은 어떠한 특정을 상상할 수 있게 상징화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설정을 이 관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설정, 기능만 탑재시켰어요. 어떤 기능? 고인을 모시고 특정한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이에요. 이 관이 이상한 걸 못 느꼈어요, 제가.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관들이 있어요. 주변국의 관입니다. 다 설정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설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 설정에는 민족의 마음을, 민속 문화를 담아낸 마음도 탑재되고요. 종교도 탑재됩니다. 민속 신앙도 조금 보태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타평이 있어요. 타평. 불교는 다 타평이죠. 우리도 탑다라니를 쓰죠. 동남아 중에서 특정 국가는 탑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나요. 관도 탑이고요. 화대도 탑이고 화장하는 시설도 탑이고 묘지도 탑입니다. 우리도 불탑 묘지를 가지고 있죠. 불교 묘지가 다 불탑형이잖아요. 일본이 예로부터 화장해서 다 불탑형이잖아요. 100% 불탑형 묘지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탑형이 하나 있어요. 관의 디자인에, 관의 형상에 그걸 상징화시켰다고요. 불탑을 상징화시켰어요. 관에. 그런 불탑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옥형이 있어요. 집처럼 만들었죠. 지붕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대문도 만들고 뭐 현관도 만들고 다 집입니다. 음택이니까 당연히 집이죠. 가옥처럼 만들어서 가옥형 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도 옛날부터 고인들 묘지부터 고려,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성혈, 북두칠성이라고 해도 대표별 북두칠성을 상징화시켰거나 이로를 상징화시켰거나 아니면 천상분야 열차지도 천문도를 등장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민족도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 주변국도 칠성형 관, 관을 누가 보아도 이 관은 칠성형이다 라고 느낄 만큼 이 칠성형 관을 칠성형 관을 제작해서
사용한 국가도 있어요. 민족도 있어요. 상징을 그렇게 합니다. 또 연화형 관이 있어요. 예, 연화형 관. 연꽃입니다. 우리도 스님 다비식 할 때 아니면 부처님 좌대, 극락세계 좌대 연화하면 불교입니다. 연꽃은 베트남의 국꽃이기도 하지만 연꽃하면 불교죠. 그렇기 때문에 연화관에 누우면 극락세계에 눕는 것과 같은 거죠. 상징들이 다 그런 뜻으로 탑재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연화형 관도 제작합니다. 또는 상원 하반형, 우리 묘지에도 적용시키죠. 뭐 여러 곳에 뭐 건물을 짓는다든가 문을 터공사를 할 때 다 적용시킵니다. 외원 내방이라든가 내원 외 내원 외방이라든가 내원 내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천원 지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관도 상원 하반형으로 제작합니다. 이렇게 큰 특징들이 있어요. 큰 상징들을 부여합니다. 관에 고인이 누워들 누워 계실 그 관에 오로지 우리나라만 상징을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무상징입니다. 관에 상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합니다. 2021년 08월 오늘이 24일입니다. 오늘까지 대한민국은 상징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어요. 고작 상징이라곤 관보를 통해서 임시로 허락합니다. 그 관보도 장지에 도착하면 관보 벗겨서 버립니다. 관만 묘지로 탑재됩니다. 관만 기속됩니다.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오로지 이 부분은 풍수지리 때문입니다. 설정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화형 관을 아니면 탑형 관이 유교와 풍수지리의 마음을 담아서 명당이라는 곳을 만들었는데 그 명당이 탄생했는데 불교 심리를 최대치로 극대화한 연화관이 탑재되면 상호충돌이 발생하죠. 명당 조건에서 부합하지 않죠. 명당 조건의 부재로서 적당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것처럼 명당 조건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임시상징, 관보 다 벗겨버립니다. 무상징이 명당 모지에 탑재되어야지 됩니다. 상징하지 않은 관이 탑재되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명당 발전소의 부재로서 충족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국산 제네시티에 외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MW 엔진이 탑재된다면 여러 가지 시스템과 맞지 않아서 제네시티가 시동도 안 걸릴 거고 가동이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몽당에는 우리식의 관이 탑재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은 설정을 하면 우리식 명당 조건과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부합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식 관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우리식 관이 왜 초라하냐. 옆집 나라는 우리보다 GDP, GNP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왜 우리는 살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임시관을 쓰냐. 이런 식으로 제가 헛발질을 했죠. 제가 볼 때는 임시관이거든요. 전쟁 통해 급하게 막 제작해서 그냥 장례를 모셨던 이런 임시관밖에 안 돼요. 헛발질할 때 관찰로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조선 600년과 근현대까지 1980년대까지 800년 또한 우리들에게 사랑받았던 이 관은 전체 시스템이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부재로서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전체 시스템이
결합된 상태에서 가동되는 하나의 상으로서 명당이라는 하나의 거대 국의 상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죠. 엄청난 관인 거죠. 보여지는 모양의 중요한 것보다 그 관의 상이 중요한 것보다 더 큰 명당이라는 거대 우리들이 사랑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더 우월한 문화가 있었던 거죠. 관에는 상징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문화가 우리들 것이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외국에서 관을 오실 때 보면 특히 동남아에서는 잘 안 오지만 동남아에서는 전통관은 안 옵니다. 또 미국관 같은 경우야 자기네들 관이 오지만 다른 나라들은 외국으로 보낼 때는 자기네 전통관에 모셔서 보낼 수가 없어요. 임시 엠바밍에서 임시로 보낼 수 있는 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국가에서 왔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전통관이다 이렇게 관찰하면 안 돼요. 전통관은 그래서 동남아 전통관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이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그런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관이 상당히 부족해 보였던 측면을 알 수 없었는데 풍수지리와 결합해서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 우리의 관이 부족함이 없더라. 그러니 우리 주변국 관이 엄청난 크기, 엄청난 규모, 엄청나게 화려함 있더라도 우리 관이 그와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의 명당으로 가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의 부재로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관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국을 가거나 일본을 갔을 때 관을 보면 기독교나 천주교 로고가 관 위에 전체면을 관 상판 전체면을 덮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바탕색이 흰색인데요. 흰색으로 전체 관을 다 칠을 합니다. 전체가 흰색이에요. 그 위에 빨간색의 십자가를 딱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관 절대 안 만들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관보가 대신할 뿐이지 관 자체에 그 기독교라는 상징을 탑재 안 시키거든요. 천주교라는 상징을 탑재 안 시켜요. 도교의 상징 칠성이라는 것을 탑재 안 시켜요. 불교의 상징 탑재 안 시킵니다. 명당으로 가려면 탑재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하고 일본을 했더라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그렇게 많으시고 천주교가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근래 들어서 매장보다 화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걸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변화의 불가피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사명 때문에 시대적 소명 때문에 시대적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던 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우리식 관내 부족함에 대해서 헛발질했던 부분도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감이 왔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어요. 명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명당에 가려면 그들 관처럼 하고서는 명당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식 관해야만 됩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에서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식 관, 한국식 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